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회, 예,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또 새해 첫 게스트로 저희가 또 두 분 모셨거든요. 이분들이 또 오늘 도와주실 건데, 오늘 옆에 계신 이분이 또 패션 브랜드 지웨일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또 간단하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웨일 대표 신대철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희 친구거든요. 자기소개도. 아, 네, 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또 여쭙습니다. 지웨일 도대체 어떤 브랜드입니까? 지웨일 고래 티셔츠, 뭐 티셔츠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고래 관련 브랜드입니다. 어, 고래. 근데 고래가 사실 쉽게 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래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가 또 궁금해요. 왜냐면 이분이 또 고래고기 또 환장합니다. 이분이 고래 고기 먹으러 또 울산까지 가고 하셨는데, 그 고래를 또 이렇게 품으신 이유가 있는지. 그 고래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고래 티셔츠를 정말 좋아했는데 못 입게 돼가지고, 제 동생이 토를, 옷에 토를 하는 바람에 못 입게 돼서 어쩌다 보니 고래에 집착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고래 티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또 고래 티셔츠라는 게 사실 되게 생소하거든요. 보통 고래가 새겨진 티셔츠를 잘 입지 않는데 이분은 또 고래 환장합니다. 예, 거의 고래 성애자예요. 예, 근데 어쨌든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 지웨일이 지금 옷을 다 두 분이 입고 계시거든요. 지금 옷을 또 가까이서 봤는데 상당합니다. 옷 브랜드 지웨일답게 좋습니다. 이 옷 간단하게 우리가 아주 살펴보는 시간 제대로 집어냅니다. 그냥 나쁜 점 있으면 바로바로 말합니다. 네. 가고 되셨습니까? 네. 바로 가! 자, 그러면 지웨일 도대체 어떤 옷인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볼 거야. 진짜 한번 따라와. 일단 오세요. 일단 이게 바로 지웨일이 대표하는 또 세 가지 색상 나왔거든요. 우리 신대표, 신대표 말로 한번 들어봐. 어떤 옷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일단은 한번 보여줘. 네. 제대로 보여줘.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보여줘. 똑바로 보여줘. 잘 볼 수 있도록. 자, 준비됩니다. 일단 요거요, 요거.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색상은 흰색, 카키,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인데, 일단 카키색이 제일 잘 빠졌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를 항상 원단은 좋은 걸 쓰겠다 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비싼 원단을 썼는데 보시면 면 100%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단이 그냥 원단 아니야. 이거 면 100%인데 그냥 면 아닙니다. 그쵸? 코마죠, 코마. 네, 코마 30수. 코마 30수 들어갔어. 코마가 뭐냐면 좋은 거야. 원단이 이분 너무 비싼 거 썼어, 사실. 그래가지고 원단 굉장히 좋고, 지금 잠깐 잡아주시면, 네. 지금 사실 반팔 입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목 늘어나면 너무 심하거든요. 그쵸? 여기 목 늘어나는 거 방지해 주려고 제대로 잡아줬어요, 라인을. 이분이 제대로 잡았어. 절대 안 늘어나. 그리고 지금 어깨선이라던가 여기 팔 그리고 밑단까지 꼼꼼하게 박음질돼 있어가지고 이분 그야말로 이 갈았다. 그냥 여름 한철 입고 버리는 거 아니야. 아, 맞지. 이분 한 5년 입으려 그래. 그래서 대단한 거고, 지금 가까이서 잠깐 보시면, 네. 사실 지웨일을 상징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말해야지, 신대표. 아, 자수죠. 이 웨일, 지웨일의 웨일 고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핑크가 눈같이 보이지만 이게 눈 아닙니다. 홍조입니다, 홍조. 귀여운 고래를 자수로 박았고요. 절대 싸구려 프린팅이 아닌. 그야말로 고래 진수를 여기다 박아놨어. 가슴팍에 박은 거야, 이분. 고래와 함께 진짜 미쳤어. 고래 미친놈이야, 이분. 그래서 대단하고, 사실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카키. 카키 네. 색 너무 잘 빠졌고, 사실 이게 그냥 카키가 아니야. 약간 밀리터리 느낌 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여름에 약간 밀리터리 느낌 내고 싶다면 이 색 너무 잘 빠졌어.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분이 애국심이 평소에 투철한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 잠깐 잡아주시면, 나 이 정도일지 몰랐어. 가까이 와서 보세요. 야, 보통 우리가 원단 같은 거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쓰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만세야, 이분. 나 이분 집에 태극기 걸려있는 거 보다 깜짝 놀랐다. 애국심 넘치잖아. 이런 사람 어딨냐, 대한민국에. 메이드 인 코리아 원단 써가지고 그야말로 자부심 드러내는 거야. 여기다가 태극기 박으려는 거 막았잖아.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대단하게 이분이 옷 소개해줬고, 뭐 대표님이 따로 이 옷이 원단이 사실 이렇게 좋지만 굳이 여름 반팔에 이렇게 좋은 원단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말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했죠. 원단은 무조건
라코스테보다 좋은 원단을 라코스테 쓰겠다. 라코스테 나왔습니다. 예. 최소 라코스테와 견줄만한 원단을 쓰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좋은 원단을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두껍긴 두꺼워요. 아, 옷이 근데 상당히 사실 두께감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게. 지금 자기 입으로 말 못해서 그러는데 이분이 여름에 찌찌가 여기가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해. 그래서 이분이 옷을 두껍게 만든 이유가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반팔 입으시면 남성분들 찌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두껍게 입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단이 좋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그 느낌 어떤지 표현해주세요. 뿅가! 뿅가 실크 입을 덮은 느낌이야. 여름에 한여름에 덜 그 느낌이야. 진짜. 그거 표현한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동대문 사장님들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이분 그냥 밀어붙인 거야. 맞습니다. 그런 아주 뚝심 있는 분입니다. 자 어쨌든 뭐 옷이 상당히 좋은데 일단 옷은 이 정도로 보고 또 앉아가지고 마무리 얘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웨일 옷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장원 씨가 이 옷을 한번 보고 느낀 점이 또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제가 직접 입어본 사람으로서는 조금 원단이 좀 두꺼워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확실히. 예. 저는 지금 같은 계절, 가을, 겨울, 이럴 때 집에서 입기도 좋고, 나갈 때도, 잠깐 유학에 나갈 때는 솔직히 다들 반팔에, 잠바 하나에, 반바지, 이렇게 그쵸. 가는데, 아, 그럴 때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에는 조금 이제 뭐 젖꼭지를 가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런 두꺼운 원단이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추운 겨울날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이라는 점에서 조금 이분이 원단을 두껍게 또 만드신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옷을 만들면 좀 중국산 좀 싼 원단을 써가지고 단가를 낮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 대표는 특이하게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정말 그 최고급 원단을 썼어요. 단가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원단을 고집한 이유는? 일단은 친구들이랑 약속을 한 게 제 지인들한테 약속을 한 게 저는 라코스테보다는 더 좋은 좋진 않더라도 그에 떨어지지 않는 원단을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찾다 보니 라코스테도 그렇게 좋은 원단은 아니더라고요. 이왕 할 거면 지인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최고 원단을 쓰자 해서 저 원단을 고르게 된 거죠. 결단 있는 거죠 사실. 본인의 단가를 올리면서도 또 좋은 원단을 찾는 게. 근데 이렇게 좋은 원단을 또 찾기 위해서 발품도 많이 뛰셨을 것 같은데. 거의 한 달은 동대문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동대문 신 대표라고 동대문 그 상가한테 유명했어요. 맨날 안 사고 맨날 물어보른다고. 근데 그 정도로 이분이 열정을 갖고 발품을 뛰어서 찾은 게 바로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원단이라는 거. 맞습니다. 아, 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옷의 가격입니다. 네. 가격이 한 벌에 얼마인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58,000원입니다. 58,000원. 사실 반팔 가격치고는 결코 저렴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샀을 때 생각한 것도 아무래도 원단도 좋긴 한데 반팔치고는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고 왜냐면 있습니다. 우리 장환 씨 같은 경우는 옷을 안 사. 이분 네, 바지 막 10년째 입은 거야. 옛날에 내가 옛날부터 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반팔 3개 만원짜리? 아 맞아요 그런 거 샀어요. 맞지? 거짓골로 하고 다니잖아 부천역에서. 아, 그래가지고 유명해. 네, 네, 네. 유명한데 네, 네. 이분이 사실 이거 살 때 고민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네, 문제가 확실히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아무래도 원단을 다 안 보셨으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쵸 만져보지를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싸게나마 한번 입어보시라고 좋은 원단 입어보시라고 30%에서 600원 더해가지고 4만원에 4만원? 네 4만원 가는 겁니까? 네 택배 무료 해가지고 오 택배 무료까지 네 4만원 그러면 거의 그냥 원가에 맞추겠다는 건데 이분이 아 2월달까지만입니다 아 2월 한정으로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 신년 또 기획으로 이분 또 스마트 스토어가 있거든요. 거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셔가지고 또 설명도 읽어보시고 옷이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환 씨가 사실 이거를 사시고
맨날 만날 때마다 너 이거 입고 오더라. 이거 편하긴 하더라고. 안 빨더라 근데. 네, 좀 그렇더라. 생각보다 입어보니까 편하긴 네. 하더라고. 입어보니까 솔직하게 말해. 너 너무 거짓말해가지고 너랑 얘기하기 싫은데.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몇 달 입어보니까 어떠세요? 몇 달 입어보니까 집에서도 뭐 자주 입고 뭐 나갈 때도 뭐 입고 하다 보니까 뭐 딱히 뭐 불편한 점은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원단이 좋다 보니까 몇 달 입어도 옷이 해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웰 네? 네. 아, 힘 좋습니다 이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야죠. 뭘로 하죠? 하고 싶은 말 하셔야죠. 또 여기 안에 보시는 분들 이 지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생소해. 또 우리가 이런 도메스틱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일반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꺼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또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지웨일을 우리가 사야 되는 이유, 지웨일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다가 많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오, 환경으로 간다. 네. 그래서 저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 수익금의 1%는 바다 환경에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씩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한번 사주시면은 대단하네. 이분이 근데 이미 좀 반응이 좀 왔잖아요. 사실 시장 반응이. 그럼 또 거기서 일부를 또 기부한다는 거는 사실 그럼 적자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다 환경 생각해서 또 고래 너무 좋아해. 왜냐면 고래가 없어지면 이분이 고래고기를 못 먹어. 그래가지고 고래 또 살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뭐 기부한다는 얘기 말고는 없습니까? 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 이분. 이미지 생각 너무 한다. 사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지웨일의 대표 신대표와 또 우리 장환씨랑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밑에 스마트 스토어 있으니까 한번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옷 한번 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